무대 매너나 표정, 제스처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지 그걸 너무 많이 의식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좋다. 네. 저 같은 약간 평균 이하거든요. 퍼포먼스 하완이라고 되게 좀 길어요. 약간 손도 막 좀 커요. 거기 서 있으면 뭔가 이상하게 뭔가 좀 외계인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단점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딱히 그런 단점이 없다면 너무 일부러 막 이렇게 리듬을 막 타야지 막 이러면서 하거나 막 약간 뇌세적으로 막 하거든요. 그게 약간 저는 역효과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. 좀 아실만한 요즘 핫한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굉장히 부끄럽습니다. I'm super shy, super shy. Don't wait a minute, but I'm making mine, making mine. Don't need a chance, no, you're on my mind. All the time, don't want a chance, but I'm super shy. 나 원래 말도 잘하고 그런데 왜 이러지? I don't like that. Something out about you is special when you know it, you're the top, babe. Everybody, I'm super shy, super shy. Wait a minute while I'm making mine, making mine. Don't even take them by you on my mind. All the time I wanna tell you, but I'm super shy, you don't need to know my name, yeah. I'm super shy. Everybody. 역시 요즘 사람이 아는 노래 해야 큰일 났습니다. 다음 곡은 또 자작곡인데 심지어 발매가 아직 되지 않은 미발매 곡이에요.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발매할지 안 할지 결정하실 거예요. 제가 가졌던 데이트의 추억을
저 처음에 노래할 때 AI 튼 줄 알았어요. 아, 되게 안정적으로 너무 잘 시작하셨고. 그 몇 가지 아쉬운 게 많진 않아요. 근데 노래에 몰입하시는 건 좋은데 약간 이게 자꾸 돌아가니까 시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. 손을 한번 고정시키고 하는 사랑도 나도 이런 부분 있잖아요. 블루지하게 하는 분들은 그 플랫 3으로 보통 막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사랑도 이렇게 이걸 너무 많이 해서 플랫 3보다 더 밑을 해요. 사랑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느껴져요. 쌍 이런 걸 너무 강조하고 나는 쌍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호흡에 기반된 바이브레이션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가시기 전에 자 아쉬우니까 손을 한번 손 소원을 들어드릴까요? 어떤 소원 있으시죠? 한 장만 다시 불러봅시다. 수고하셨습니다. 보컬 전공이시죠? 네, 맞아요. 졸업을 하고 저는 다른 일을 그래서 좀 쉬니까 배우고 싶은 게 욕심이 있어서 다른 일 무슨 일 하세요? 카페를 하고 있어요. 아. 너무 어려운 걸 가져오시다니 바로 앞에서 드림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. 정답은 사실 많이 하시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단 요걸 하는 거예요. 보통 따라 이게 잘 안 돼. 마지막 기타로 실력을 한다면 쳐볼까요? 노래로 보자. 일단 R&B 인스트 뭐 이런 거 아무거나 치는 거야. 그래서 억지면 다 같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이게 연결하잖아. 네, 많이 그 사이 정확해졌어. 네. 그러면 이제 박수 한번 주세요, 여러분. 재밌지 않아요? 저는 이러고.